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욱 일빈 건강 TV 방문하심을 환영합니다. 차요태, 제가 장아찌를 얼마 전에 담았는데 차요태 이파리로 제가 장아찌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파리가 아주 풍성하죠. 그런데 장아찌도 담아서 먹고 저거를 말려서 차로도 끓여 먹어도 된대요. 줄기까지도 다저 앞으로 줄기도 할 거예요. 이제 다어 가을 거지 하면은 저렇게 이파리를 따가지고 제가 쌈도 싸 먹었는데 호박잎보다는 좀덜 부드러워요. 그런데 호박잎처럼 싸 먹었어요. 저렇게 전자레인지에다가 쪄가지고 제가 실험으로 한번 해봤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정도 돌려가지고 저렇게 딱 적당하게 익혀서 저렇게 하고 싸 먹었는데 양념간장 해가지고 된장하고 같이 해서 섞어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맛있더라고요. 근데 호박잎만큼은 맛있진 않아요. 그런데 건강에 너무너무 좋으니까 먹어보니까 먹을만 해요. 양념을 맛있게 하면 더 맛있죠. 그래서 쌈도 한 번씩 이제 있으시면 싸서 드시고요. 그 대신에 뻣뻣한 거는 하면 안 되겠죠. 연한 거, 쌈 싸먹는 거는. 그리고 장아찌 한 것은 약간 덜 연해도 되고 아주 뻣뻣하면 또 뻣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장아찌 국물 재료 이제 이거 장아찌를 짜게 하는 게 아니고 1대1대1 보통 하잖아요. 보통 하듯이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걸 팔팔 끓여가지고 이 파리를 저는 한 5분 정도 후에 부었어요. 요거는 팔팔 끓을 때 넣죠. 이거 저기 마늘 쫑 장아찌는 팔팔 끓여가지고 바로 이렇게 붓죠. 근데 요거는 이제 한김한 5분 정도 후에 제가 부었는데 수댕에다가 담아서 통에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요것도 차요태도 마찬가지로 뜨거운 것을 부으니까 이제 그 수댕에다가 부어서 이제 완전 식은 어느 정도 식은 다음에 이 플라스틱 통에 여기는 뜨거운 거를 부으면 안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장아찌 담으면 되는데요. 짜게 하는 게 아니고 짜게 한 것은 건강에 안 좋으니까 적당하게 삼삼하게 하면서 간을 약간 해서 하기 때문에 아주 먹기 좋고 이게 차요태가 안 나올 때 이제 뒀다가 만들어 놨다가 먹는 거예요. 이 이파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심으면 아주 이게 화분에다가 큰 화분에다가 한 나무만 심어도 이렇게 무성하게 커요. 저는 근데 흙이 있으니까 흙에다 했는데 화분에다 심은 사람도 너무너무 잘 키우더라고요. 뇌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도 탁월한 효능을 갖고 있어요. 칼로리가 거의 없으니까. 그래서 성인병 예방에도 좋고요. 치매 예방에 최고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차요태 주문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전화, 문자 주시면,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건강 음식 드시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삽시다. 좋아요, 구독, 댓글 도움이 되셨으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랑합니다.